현재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21대 국회의 세 번째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충북에서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기관별 감사가 시작됩니다. 주요 기관별 국감 일정과 핵심 쟁점을 이유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충북 지역 주요 기관의 첫 국정감사는 교육 분야부터 시작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내일 세종에서 충북대학교와 충북대병원, 충청북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KBS가 앞서 보도한 충북대병원의 인력 감축과 북침설 조작백서 예산 삭감 등 충북교육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예상됩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모레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직접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을 찾아 김영환 지사의 공약 후퇴 논란과 경찰 공무원의 잇단 성비위 사건 등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는 이번 국감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충북지원특별법 등 역점 사업의 당위성을 알리는 자리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해수부 사업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 충청북도는 이미 AI 영재고 유치와 시멘트셀 신설 등 주요 현안 26가지를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해서 그 법안을 발의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분들이 매우 중요하고 도에 그 질의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주요 내용들 좀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음 주에는 한국교원대학교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공군사관학교 등 충북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